지난 3월 9일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첫 대선을 치렀습니다. 울산의 고3 유권자는 2,700여 명이었는데요. 생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는 이 숫자가 5천 명을 넘기게 됩니다. 선거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생일이 3월 10일 이전이어서 생애 첫 투표를 대통령 선거에서 한 류재성 군과 박대건 군은 지금도 뿌듯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득표율이 궁금해 개표 방송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투표를 마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찍고 나오는 순간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후보들의 공약은 청소년답게 주로 SNS나 유튜브로 접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울산 고3 유권자는 모두 2,725명. 전국적으로는 11만 2천여 명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뭐 관심이 별로 없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는 조금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반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참정권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미래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울러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 학교 규칙을 재개정해서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또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사들도 선거법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 중에 6월 2일 이전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선 울산의 고3 유권자가 5천 명을 넘고 전국적으로는 21만 4천여 명이나 돼 선거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